네, 안녕하세요. 라면이다. 이번에는 드디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되게 유치하지만 되게 재밌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와 MSR 리액터의 대결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지금 봐도 유치한 영상이긴 했는데 네, 되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MSR 리액터를 한 6년 이상 잘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로 바꿨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 지인한테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를 빌려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랑 백패킹을 항상 같이 다니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를 사용을 해서 옆에서 사용하는 걸 많이 지켜봤고, 같이 갔을 때도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본 후에 이 리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구성품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 주머니를 열어보면 이렇게 본체가 나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파우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파우치 안에 제일 위에 이소가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스토브,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렇게 그릇 받침대를 수납하게 됩니다. 이렇게가 전체 구성품입니다.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기는 178x213mm, 무게는 883g이라고 하는데, 자, 이소가스를 뺀 무게는 862g입니다. 전용 용기 용량은 2리터고요. 알루미늄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리터의 물을 끓이는데 약 2분 4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정화 방식은 수동 정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화를 하게 되고요. 가스 소비량은 1시간에 162g을 소비한다고 하고요. 열량은 1916kcal입니다. 판매 가격은 189,000원, 19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구성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뚜껑은 후라이팬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비슷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냥 뚜껑이 아닌 후라이팬 겸용 뚜껑이라는 거죠. 뭔가 보너스가 생긴 느낌? 네. 이 뚜껑의 손잡이는 이렇게 해서 탁 걸리게 이렇게 펼 수가 있고요. 뚜껑의 손잡이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접히게 되죠. 근데 이게 손잡이가 펼쳐질 때 치우치는 이렇게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맞춰줘서 이렇게 펴줘야 되고요. 접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뚜껑 안쪽은 프라이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은 프라이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뚜껑이기 때문에 김이 빠지는 구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뚜껑의 손잡이, 즉 프라이팬으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손잡이가 되는 이 부분이 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접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 완벽히 접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뚜껑으로 사용했을 때 마땅한 손잡이가 없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물이 끓으면 분명 이 뚜껑은 뜨거울 텐데요. 이때 마땅히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손잡이를 펴 놓고 뚜껑을 사용해야 물이 끓었을 때 뜨겁지 않게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물이 끓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좀 애매하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브를 살펴보면 스토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브를 살펴보기 전에 이 파우치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밖에 파우치와 안에 파우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 파우치 모두 이 밑에 쪽이 쿠션감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뭔가 넣어둔 것 같은데요, 충격 방지 및 찍히는 거를 방지하는 나름 세심한 배려, 괜찮네요. 다시 스토브를 살펴보면 위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스토브의 윗면을 코베아에서는 SCS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전용 용기의 이 아래쪽의 모습을 HES 다 약자네요. 거창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CS와 HES의 뭐 결합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표면을 태워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포트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스토브 겉에 불이 붙는데 이 전용 용기를 사용하면 아주 좋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면 발화 스토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 이 표면 발화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액터 혹은 리액터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아무튼 이 윗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사포같이 거친 느낌입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들이 여기에 얼룩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보완돼서 나온다고 하던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여기 뭐가 이렇게 묻어있네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온오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솟가스 연결 부분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스 조절 밸브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수납할 때는 가스 밸브를 이렇게 접어서 안에다 넣어서 수납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받침대가 있는 점이 MSR 리액터 다른 부분인데요. 이렇게 스토브 위에 받침대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 결합 부분의 높이를 높여서 더 안정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좀 쉽게 빠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프라이팬을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크기의 코펠들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끝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평평하게 돼 있어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올렸을 때 조금 불안했습니다. 여기다가 홈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들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전용 용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주의사항과 수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림이 표시되어져 있고요. 반대쪽에는 바깥쪽과 안쪽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2L를 맥스로 표시하고 있네요. 손잡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접거나 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부분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감싸져 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손잡이와 이 뚜껑 손잡이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뭔가 안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냥 이 쇠에다가 고무로 이렇게 싼 느낌이 저는 사실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접을 때 꽉 눌러서 이렇게 접어줘야 되거든요. 꽉 누르다 보면 이쪽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꽉 눌렀을 때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그냥 이렇게 다시 끼우면 되는데 괜히 좀, 네. 바닥을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이 안에 구조가 열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MSR 리액터 같이 그런 그림 한 장이라도 잘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계속 찾아봤는데 단 한 장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안쪽에 이 모양이 어떨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그림 한 장으로라도 설명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코베아에서 앞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제 바람이긴 한데요. 하긴 뭐. 아무튼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되고요. 가스는 별매고요. 네. 구성품과 각 각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브를 이 가운데 부분을 맞추고 돌려서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사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불을 키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 위에가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불이 늘어나고요. 비교적 이 불꽃을 조절하는 게 좀 쉬운 편이에요. 이렇게 이 위에 전용 용기를 올려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받침대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렇게 끈 상태에서 알파인 마스터가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스토브의 옆면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로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만지면 안 되겠죠. 이게 뭐가 좋냐면 MSR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자마자 바로 이 옆에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뜨겁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가스가 다 떨어져서 가스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MSR 리액터는 스토브가 완전히 식기 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절대 잡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 알파인 마스터는 바로 이렇게 불을 끄고 이 옆을 바로 잡아서 가스를 교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파인 마스터도 역시 이게 다 식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뜨겁진 않아요. 이 위에는 뜨거운데 여기는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리액터는 비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리액터를 잠시 등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뿅! 리액터를 등장을 시켰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둘 다 용기에 물이 차서 무게가 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보시면 이렇게 리액터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알파인 마스터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가벼울 때 옆으로 비슷한 힘으로 살짝 밀어보겠습니다. 먼저 MSR 리액터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요. MSR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툭툭 쳐도 스토브랑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툭툭 쳐도 괜찮죠. 근데 이 알파인 마스터는 이렇게 용기를 올린 다음에 비슷하게 툭툭 치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더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불안정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즉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긴데요,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하죠. 그 이유는 이 아래를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리액터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서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잘 잡아주는데요. 반면에 알파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딱 맞기는 한데 이 부분의 높이가 좀 낮은 편이라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이 홈의 높이를 올려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홈의 높이를 높여주면 전용 용기를 사용할 때도 좀 좋아지겠지만 이렇게 받침대를 쓸 때도 좀 더 안정적이 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뚜껑인데요.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수납을 하면 이게 완벽히 닫혀서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케이스가 없어도. 근데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히 수납을 한 상태인데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불안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항상 케이스를 휴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살짝 아쉬웠는데요. 네, 이 케이스에서 빼낼 때 뭔가 이렇게 아이고, 네, 좀 불편해요.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를 보통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불의 조절이 리액터보다 좀 더 수월해서 사실 리액터도 좀 사용하다 보면 불 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은 나름 할만하고요. 그럼 뚜껑을 후라이팬으로 이용 가능해서 뚜껑을 제외하고는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가격 차이가 좀 크죠.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의 가격은 189,000원, 19만원, 그리고 MSR 리액터 1.7L의 가격은 27만원. 약 8만원의 가격 차이가 적은 차이는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의 뚜껑을 후라이팬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스타일을 조리하는데 알맞다는 표현이라는 의미로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사실 그 한국형이라는 의미가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가 이 MSR 리액터보다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물을 좀 더 빨리 끓이고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가 좋지만
좀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파인 마스터가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코베아가 AS도 정말 좋습니다. 알파인 마스터를 사용하는 지인이 뚜껑에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AS 문의를 했더니 지금 이 바로 이 뚜껑이 코베아에서 그냥 새 거를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MSR 이 리액터는 제가 6년 동안 사용하면서 딱 한 번 고장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상사에서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하셔서 제가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한번 하고 6년 동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안 좋은 장비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안 좋은 장비는 없고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나에게 맞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베 알파인 마스터가 MSR보다 AS도 좋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성능도 조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수납했을 때의 사이즈가 코베 알파인 마스터가 MSR 리액터보다 좀 커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고요. 희한하게 MSR 브랜드 선호도가 저는 좀 더 있는 편이에요. 이런 게 바로 개인 취향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이 알파인 마스터 이 친구 정말 제대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코베아에서 이 MSR 리액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제 가까운 캠핑 업계 쪽에 종사하는 지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코베아에서 이 MSR 리액터를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주고 있었고 MSR 관련된 그 특허가 끝나고 출시된 게 바로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